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을 더 배우고 확신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곧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분명한 표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명백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왜 그런지 그 이치를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씨, 씨라고 그랬는데 이 씨는 정지되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씨 속에는 항상 생명이 존재합니다. 식물의 씨도 그냥 놔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그러면 그 씨에서 움이 트게 돼요. 그래서 씨가 활발한 작용을 해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는 그 사람 전체를 주장하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영생의 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과 정서와 의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원리와 씨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차이는 정말 그냥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예요. 종류의 차이예요. 종류. 그래서 이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 씨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갈 확실한 그런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씨를 갖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각자 점검하고, 또 그 씨를 가졌다면 어떻게 그 씨가 우리 인격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워 거기에 우리 자신을 순응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마귀에게 속한 자의 차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죄 또는 의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죄와 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그 이하에는 말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한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데, 의인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참 성경은 정말 놀라운 그 진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내는 그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을 넘나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의 난제가 떠오릅니다. 저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들어올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근심이 들어올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혹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도 죄가 생각이 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죄가 있는 대로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근심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정밀한 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에 오는 말씀도 사람의 생각으로 풀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거지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자꾸만 일어나는데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이 말씀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사도도 이 대목을 쓰면서 알았을 거예요. 사도는 죄, 왜, 의의 문제, 곧 삶의 문제,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를 직접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걸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죄와 의의 문제를 다룰 때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바로 죄와 의의 문제로 달려가는 도덕적인 그런 권면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이 죄와 의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거기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이기고 의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실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거기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죄를 이기고 의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천 생활을 가르치면서 삶의 실제로 바로 나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시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실제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가, 그 거룩한 조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 실제 그리스도인의 의롭고 거룩한 순종의 생활,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는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대목 전체에서. 그러면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먼저 말해서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이 놀라운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완전한 의의 사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충만한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목표예요. 구원의 목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미하며 순종하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빛나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 계획입니다. 거대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시한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대하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가? 왜 불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게이기 때문에 불변한 거예요. 왜 영원한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완전치 못하면 자꾸만 변동이 일어나. 그럼 완전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큰 목적과 뜻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그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요한일서 3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왜 정결케 해야 되느냐? 왜 죄를 이기고 의의를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 말하는 인생,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없는 철학, 인문학이 말하고 주장하는 삶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문학, 하나님 없는 철학은 바로 인간의 삶과 행복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철학이 시도하는, 철학의 사람들에게 늘 제시하는 유토피아는 뭔가, 제시하는 이상향이 뭔가, 자아실현,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아의 발견, 자아실현. 이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 이 책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데미안을 주세요. 헤세의 데미안. 그 책에서 제시하는 인생론이 뭔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인문학, 철학이 전체가 자아실현. 그래서 자아실현과 행복. 내세! 그런 건 없다.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가치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내세우고 어떻게 세우고 진정 행복하게 할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자기를 세울까? 홀로서기를 어떻게 할까? 홀로서기라는 말 많이 나오죠. 물론 홀로서기는 써야 돼요. 날마다 남한테 뭐 의존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 의미의 홀로서기 아니라 이 철학에서 말하는 홀로서기는 하나님 없는 홀로서기요. 그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홀로서기, 자아실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 내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뭔가 구현하여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를 구원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낸 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자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신다. 엄청난 진리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이 땅에서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거룩하게 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 피를 의존하고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나 자신을 던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죄와 의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 무엇일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뭔가? 죄를 짓지 않고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그 복음의 거룩한 진리에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 계획과 그 영광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의 순종과 성결과 헌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얼마나 좋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같을 줄을 우리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삶으로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이름 성화 한번 따라해서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점점점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큰 진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닮아옴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단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성화의 삶,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오늘 당장에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계속 살게 하시는 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죄와 의의 문제, 사랑의 실천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고 의의를 행하라 이 말은 지옥까지 안 오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천국 가고 싶으면 죄 짓는 일을 끊고 의의를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정말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한 의인처럼 여겨주시기로 아주 작정하시고 선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확정적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확정되었어요. 영원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우리 은혜 안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상속,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어서 이걸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는 죄의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필요한가? 죄가 얼마나 누추한 것인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요, 죄, 죄, 죄. 죄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누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죄라도 누추하고 절대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없어야 돼요. 이런 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우리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하고 낮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나 우리의 행위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통거리죠. 죄가 우리 속에 이 고통거리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죄는 누추하는 거죠.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의식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만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임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할 때 그 범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가? 만일 그걸 가리킨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죄와 싸우는 것이 없이 죄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죄 아래 집을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죄 안에. 죄를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나는 안심이네, 나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 가끔 죄는 짓기는 짓지만 안심이네. 그런 안심을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그 원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원리의 주장을 따라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하다 죄를 지면 그게 그냥 보통 고통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할 때 죄가 미웠어요? 좋았어요? 좋았으면 회개할 수가 없죠. 죄에 대한 각성을 성령께 주셨어요. Conviction of sin이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한 회오감, 죄에 대한 뉘우침, 죄가 미운 생각이 들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진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 대체 이 범죄하지 못함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직도 이런 의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내 속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고 안 지려고 해도 참 넘어지는데 그래서 고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씨가 있는 사람 성령의 씨가 성령의 감동이 단순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죄구나 큰일 났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구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넘어져 죄를 짓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묻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죄를 짓고도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하고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 크게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안고 지나가고 편하게 지나갑니까? 죄를 짓고도? 그러면 마귀의 자녀래요. 이 본문이거든요. 아니면 그걸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경우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첫 번째 경우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께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구원의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자기 죄에 대해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럴 때 그 심령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 준비예요. 회심 준비 성령께서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죄에 대해서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그래서 죄 때문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언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의 경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마귀에게 속한 경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만 보면 이런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 요한 1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예,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범죄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계속 죄를 짓는 자라는 말로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죄 짓기를 계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고 크게 각성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그런 경우를 위하여 요한일서 2장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서 이 죄를 범한다는 말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그 말과는 달라. 그 뒤에 나오는 말과는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지으면 그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피를 제시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앞의 경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짓는 경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고 적당하게 살아도 천국 가게 만들게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지옥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하게 하는 복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미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있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항하고 이기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하여.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짓고 넘어지는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지옥 안 가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서느냐 하는 이 문제, 소망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 은혜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생활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생활은 성화는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날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리고 영광에 영화롭게 되는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권리를 받게 돼요. 그게 성화생활 어디 있는가? 가운데 있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능력이라고 해서 무슨 초능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요. 그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상한 방향으로 능력을 해서 쉬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장풍을 해 무슨 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능력은 따라서 경건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내세의 능력. 그래서 소망으로.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유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말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거기 보세요. 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주어져서 그냥 능력이 주어졌는데 능력을 안 써. 그러니까 능력이 뭔지를 모르죠. 써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도 성령께서 와 계신 걸 까맣게 잊고 분주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도록 하시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이긴단 말이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힘써를 그게 성화생활을 힘써야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내세의 소망에 대한 그 안목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녕 쓰신 분들 안녕 벗으면 어떻게 돼요? 범벅이 되니까 범벅 흐릿해지죠. 안녕을 쓰면 또렷해지죠. 영적인 안목이 또렷해진다 이 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경건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은 굳게 하라. 너희가 이걸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얻는다고? 넉넉히 얻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구원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속받은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충만히 넘쳐서 그러니까 그 앞에 죄가 설 수가 없죠. 그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공로를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화생활은 공로 쌓기가 아니에요. 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공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것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력이 없어요. 우리가 성화생활이 높은 영역 올라도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네. 내용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 거기 아 그래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공력이 아니오.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성화생활 우리의 구원의 서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성화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성화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화관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구원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깨끗하심처럼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